뒤에 출연하게 된 김지수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안면 연구하고 코 수술 나가러 왔습니다. 뭔가 몇 종이에요? 3종. 3종. 저 이제 수술 받으러 갈게요. 끝나고 봐요. 말이 잘 안 나와요. 아, 지금 근데 윤곽하신 분들 중에서는 진짜 제일 멀쩡, 아니 하루 지나서 그런가? 어제도 멀쩡하시다고 하시 어제가 다 나왔는데 새벽에 그 코 안에 악은 같대. 잠은 좀 주무셨어요? 잠에서 잤어요. 수술 딱 끝난 직후에 어땠어요? 아무렇지 않았어요. 아무렇지 않았어요? 응.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하신 것 같아. 딱 실밥 다 풀고 붓기도 다 빠지고 이랬을 때 제일 기대되는 점 있으세요 지금? 광대 들어간 거라 코라인 아직 코라인 못 봐서 이찬 쿠키 영상에서 예뻐진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 뷰에서 윤곽 3종 코 수술 한 달 차 된 지수입니다. 한 달 차요? 네. 이게 진짜 한 달 차가 맞나요? 그니까요. 본인도 느껴요 붓기가 되게 많이 생긴 걸? 처음에 좀 걱정했거든요. 다른 사람들 한 두 달 차 정도 돼도 밖에 마스크 없으면 못 따라다닌다 이랬었는데 한 2주 뒤부터는 붓기 너무 많이 빠져서 바로 광주 내려가서 친구들도 다 만나고 저요. 그러면은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한번 천천히 돌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요. 가서 친구들 만났다고 하셨는데 그 주변에서 이미지가 많이 변했다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원래 좀 싸나워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순해졌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순해졌다고 하고 그러게. 아 그래서 눈까지 했냐는 소리를 들었나봐. 아니 너 눈했지 이 말을 들었어. 눈했지 이래가지고 원래 눈은 쌍꺼풀은 있었는데 광대가 좁아지다 보니까 뒤트임 했냐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 와 이런 효과가 또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효과. 본인이 원하던 방향이에요? 좀 더 나은 방향인 것 같아요. 아니 이때쯤엔 붓기 때문에 고생할 줄 알았는데 아직 붓기 다 안 빠진 거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근데 붓기 빼려고 진짜 호박즙도 진짜 많이 먹고 붓기차 같은 거 사서 계속 앉아서 자고 고생 좀 했어요. 붓기 빨리 빼려고. 거의 그럼 한 달 동안 계속 앉아서 자신 거예요? 거의 한 달은 앉아서 잤어. 누워서 자면은 붓기 안 빠진다 해가지고 앉아서 잤어. 이래서 좀 빠졌나 보다. 금방 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수술 전에는 긴장을 많이 했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하고. 그때 안 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냥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제 수술방 딱 들어가서 이제 마취 들어갈 거예요. 심호흡 해주세요 했는데 그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딱 일어났는데 그냥 끝났어요. 그냥 끝났어요. 눈 떠보니 끝났어? 마취 중에 꿈은 꿨어요? 꿈은 안 꿨는데 진짜 친구들이랑 한 소주 4병 먹고 막 노는 꿈인가 봐요 그게. 놀다가 누가 나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러고 나서는 이제 병원 가만히 누워가지고 그냥 물 언제 먹나 그것만 기다렸어. 속 메스껍고 이런 건 없었는데 피가 좀 많이 났었나 봐요. 그래서 코 안에 솜이 부풀 대로 부풀어가지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시간은 안 가고 불안하다 보니까 이러고도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물도 못 먹게 하니까 입 다 말라가지고 맞아. 아, 다시 하라해도 절대 안 한다 이 생각인데 지금은 두 번 하라해도 할 것 같아. 코만 같이 안 하면. 이렇다니까. 코만 같이 안 하면. 그래요. 윤곽은 그러면 정확히 어떤 부분이 고민이어서 수술을 고민했던 거였죠? 근데 처음엔 진짜 광대만 고민이었어요. 근데 막상 사진을 찍어보면은 여기 사각턱이 너무 심한 거예요. 살도 없다 보니까 더 이렇게 이쪽이 이렇게 탁 튀어나왔었는데 솔직히 지금 광대보다 여기 라인이 더 마음에 들어요. 그래요. 지금 한 달 차치고 그 붓기는 진짜 없는 편인데 감각은 어느 정도로 돌아왔어요? 지금 다 돌아왔는데 여기 살짝 턱끝만 살짝 하고는 전체 다 돌아온 것 같아요. 아 진짜? 불편한 건 없어요. 그럼 지금 입 어느 정도로 벌려지는지 잠깐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입이요? 최대야? 네. 이 최대예요. 한 달 차인데 진짜 많이 벌어지는데요? 근데 처음에 입이 그냥 벌어졌어요. 처음부터.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한 달 차 됐을 때는 입 두 손가락 들어가는 거 연습을 하래요. 근데 저는 바로 두 손가락 들어갔거든요. 아 진짜? 응. 이제 왼쪽이 조금 더 아직 붓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쵸? 네. 본인도 그렇게? 네. 그러면은 일상생활 하는데 지금은 힘든 점은 없으세요? No. 그냥 완전 괜찮아요? 근데 하나 그 세수할 때 코를 예전처럼 막
시원하게 못하고 코를 못 푸니까 너무 답답하고 그게 제일 불편한 것 같아. 그거 말고는 코 말고는 없어. 코는 그러면 어떤 부분이 고민이어서 했던 거였죠? 저는 매부리가 좀 있어가지고 그거 때문에 한 거였어. 지금은 교정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매부리는 아예 교정이 됐는데 처음에 수술방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 전에 코필러가 채워져 있었는데 그게 다 안 녹았다고 안에서 이렇게 열어서 그거를 제거를 해보고 연결이 안 될 것 같으면 실리콘 넣을지 안 넣을지를 결정을 한다 하셨는데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에 갔는데 이제 간호사분이 전화 오셔서 걱정 안 하신다고 코에 실리콘 안 들어갔다고 그냥 깎기만 하고 코 끝만 했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원하던 코예요. 여기 사선 조금 더 아니 실물이 다 안 담긴다 카메라 어떻게 해도 아무리 해도 그래요. 그러면 실리콘은 안 들어갔는데 그러면 어느 게 정확히 어떠한 수술들이 진행됐는지 알고 있어요? 저는 일단 매부리 깎고 여기 귀 뒤 연골 빼가지고 코끝 높이는 것만 진행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코뿔 축소나 이런 건 따로? 코뿔 축소는 하면은 너무 좁아진다 하셔가지고 손 안 댔을 것 같아요. 지금이 딱 예뻐요. 좋습니다. 그러면 수술 후에 제일 좋은 점? 일단 사진 찍었을 때 얼굴형 포토샵 안 해도 되고 일단 제일 좋은 점은 티가 그렇게 많이 안 나는데 뭔가 달라졌다고 느낌만 느끼니까 난리 났을 것 같아 나 같아도 지금 네. 야 걔 진짜 이뻐졌던데 이러면 원래도 이쁜 이쁘다고 그래요. 그러면 수술 후에 이제 그 소음도 그렇고 좀 피가 많이 났었잖아요. 네 한 일주일 한 9일 차 때까지 코피가 갑자기 새벽에 쏟아져가지고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무서웠어. 피를 너무 많이 흘리니까 한 번은 응급실 갔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기한 상태에서 그냥 지혈만 하고 집에 왔거든. 근데 그 간호사분 남자분이셨는데 자기가 코 수술을 해봤는데 피가 원래 난다 겁먹지 말라고 그분 때문에 진정이 돼가지고 갑자기 코밍을 맞아 코밍을 맞아 자기도 코피 많이 났었다 꽃눈으로 밤새고 바로 병원에 동영상 보내고 연락을 빨리빨리 받아주셔가지고 그래도 원장님이 일단 딱 한 번만 더 나면은 그때 다시 내원해서 보자 했는데 그 뒤로는 안 나더라고. 한 번도 안 났어요 그 뒤로. 해프닝 같은 거 있잖아요. 되게 성형 후에 있었던 해프닝. 저는 엄마 몰래 했거든요. 워낙 반대를 하시니까 여기 서울에서 딱 2주 차 때 집에 갔어요. 이제 뭐 술도 안 먹고 잠도 일찍 자고 건강한 거 먹다 보니까 피부도 엄청 좋아진 상태에서 붓기도 다 빠져서 가니까 엄마가 딱 보고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예뻐졌다고 저는 진짜 혼날 줄 알았거든요. 아 얘기를 하고 간 거예요? 안 했어요. 안 하고 갔는데? 안 했는데 가서 엄마가 너 얼굴 뭐 했냐 근데 나 코 했다 코만 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알죠 이제 더 이상 손대지 말고 지금 딱 예쁘니까 그만하라고. 그냥 제가 아빠랑 코가 똑같이 생겼었거든요. 아빠가 자기 코가 그렇게 별로냐고 자기 코 예쁜데 왜 수술했냐고. 그래요 그래도 어머님이 좋아하셨다니 다행이네. 자 그러면 이제 지수님이 동일한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본인은 이제 되게 부정적인 말들만 듣다가 왔잖아요. 본인은 이제 만약 동일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꿀팁. 그냥 너무 겁 안 먹어도 될 것 같고 일단 무조건 붓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붓기차나 호박즙 꼭 쟁여놓고 먹어야 되고 시간 더 가기 전에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시라도 더 빠르게 한시라도 더 작은 얼굴과 예쁜 코로 살 수 있으면 좋잖아요. 네 그러면 수술에 대한 만족도를 코랑 윤곽이랑 각각 100점 만점에 몇 점? 코는 100점이고 윤곽은 한 90점? 아직 붓기가 안 빠져서 윤곽이 90점이에요? 붓기 때문에 10점이 감소된 것 같아요. 붓기가 빠져봐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서 많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더. 그럼 이제 끝내드리죠. 지금까지 뷰티비랑 같이 촬영하게 된 지수였고요. 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